자,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잘 선별해왔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빠르게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리는 스피드 종목 10으로 이어갈 텐데요. 자, 여러분들 잘 보시고 좋은 종목들 잘 선별해서 한번 취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두 분과 함께 이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에는 우리 톰톰데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벌써 유튜브에 시청자분들께서 수요일은 톰톰데이, 오늘도 화이팅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장이 쉽지 않은데, 우리 증시파워 10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회피하십니다. 해맑으십니다. 아, 마음의 준비를 잘 하고 계신다라는 걸 느끼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두 분께서 좋은 종목들을 시청자분들께 많이 소개를 해주셔야 되겠죠. 좋은 종목 많이 가져오셨죠, 오늘?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일지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창희 대표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BH, 후성, LX세미콘, 삼성바이오로직스, SK스퀘어를 가져오셨고요. 정태근 팀장의 다섯 가지 픽은 RFHIC, SK, 인텔리안테크, 한컴 라이프케어, 메가 ECS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께서 10가지 종목을 가져오셨습니다. 좋은 종목들을 오히려 뭐 아까 앞에서도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좋은 종목을 싸게 잘 매수하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고 내년을 위한 좋은 씨뿌리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소개해 주시는 종목 릴레이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궁금한 종목이 있으시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질문 주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서 매수가, 목표가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체적인 질문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청희 대표님의 픽부터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BH를 가져오셨습니다. 네, BH를 선정을 좀 했는데요. 네. 뭐 스마트폰 기판 제조업체죠. 네. 근데 계속해서 지금 북미 쪽은 스마트폰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엔드폰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단가 자체도 좀 안정적인 매출을 그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 BH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삼성전기가 올해를 끝으로 이제 기판 생산을 중단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낙수 효과,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 급부로 반사 이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 그렇다면 내년 신제품, 내년 상반기 신제품들이 출시가 많이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부품 출하가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오미크론이 실질적 문제는 아니에요. 오미크론이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 충격이 장기화될 거라는 우려감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러한 그 이연 수요가 계속 확대가 된다라면 업황 자체는 좀 더 호조세를 띌 수 있다. 그러면 뭐 BH 저는 고점 돌파 가능성 열어놓고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유창희 대표님께서 BH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히려 오미크론에 너무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 시장을 냉정히 좀 알아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정태근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발음하기도 힘든 RFHIC입니다. 네, 잘하시는데요. 네,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또.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5G. 그리고 하나는 이제 위성,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 이 두 가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최근에 정부가 계속해서 그 5G 활성화를 위해서 28GHz 대에 대해서 지금 그 통신 3사에 대해, 지금 투자를 지금 장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잘 아시겠지만 5G 사용하신 분들 그렇게 수도권을 제외하게 되면 그렇게 속도가 빠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5G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4몰 인터넷이 됐던 뭐 메타버스가 됐던 NFT가 됐던 중요한 건 끊김 현상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선 관리라든지 이 통신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5G에 대한 통화가 5G에는 투자가 진행이 될 거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좀 보시고 그리고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원앱이라는 회사가 지금 사우디 쪽에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년이 되게 되면은 미국의 보잉도 이제 위성을 쏠 겁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승인이 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내년 4분기, 2020년 4분기에
위성 시범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개 정도 위성을 이제 쏘아 올릴 예정인데, 이 적외도 위성 서비스를 이제 버라이즌과 같이 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 버라이즌이라는 회사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RFHLC가 삼성전자를 통해서 네. 버라이즌 쪽으로 이제 장비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위성 서비스가 됐던 5G가 됐던 수혜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5G 관련 종목들을 요즘 다시 보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RFHIC를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을 소개해 주셔야 되는데 후성입니다. 유튜브에서 댓글로 고독한 여우님이 아, 후성 어제 팔아버렸는데 오늘 떨어져서 잘 팔았다고 셀프 칭찬을 했는데 이게 나와가지고 네. 그러면 다시 매수해도 되는 건가? 다시 매수하면 어느 정도로 매수하는 게 좋은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저는 후성은 약간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전해질이 좀 부족 사태예요. 왜냐면은 2차전지 관련해서 안정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전해질을 좀 더 사용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의 전력난 때문에 이것도 발음이 어려워요. 육불화 인산 리튬이 되게 지금 확보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근데 네. 이 제품이 중국이 한 50에서 60%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일본이 한 20에서 30% 사이.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한 15에서 뭐 20% 사이를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후성이 이 제품에 거의 독점적인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생산이 가능한 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해질 기업이 여러 기업이 있습니다. 뭐 첨보도 있고요. 동아 기업도 있고 후성도 있는데 이 육불화 인산 리튬 관련해서는 후성이 상당히 강점이 있다. 그렇다면 상당히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반사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은 저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제품 부족이 이루어진다라면 가격 상승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이제 이런 전해질 기업들이 왜 최근에 주목을 받느냐면은 테슬라발 그 LFP 배터리 관련해서는 뭐 배터리를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만드는 것보다 그 안에 내용물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전해질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서 영향이 없다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전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후성 두 번째 조정 시에는 충분히 지금 더 매력적인 매수할 수 있는 찬스다라는 의견으로 유창희 대표님이 소개해 주셨고요. 자,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의 SK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네요. 네, 최근 SK 그룹주들이 관심이 너무 많아서. 네, 최근에 SK 스퀘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SK 스퀘어에 관심이 있으시면 SK를 매수하셔도 좀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모회사지 않습니까? 모회사이기 때문에 SK 스퀘어도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해나갈 거지만 지금 SK가 전향적으로 투자를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SK 그룹주였던 M&A라든지 신사업 진출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보신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SK 스퀘어도 매력적이지만 SK를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SK 같은 경우 최근에 지금 뭐 SK 머티리얼즈 자회사를 편입을 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지분 비익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CBM이라는 회사의 그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 독점적으로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네. 뭐 당연히 얘기지만 바이오 부분을 키우기 위한 겁니다. 지금 어찌 보면은 삼성 바이오스가 1인자고 지금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2인자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1인자가 삼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서는 아마 삼성을 좀 이기고 싶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CDMO 쪽으로 투자를 좀 강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CBM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향후에 뭐 해외 어떤 CDMO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이고 이 바이오 쪽을 강화를 하게 되면서 최종 목표는 이제 삼성전자 뛰어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회사 SK E&S, ESR 통해서 이제 수소 플랜트 건설을 하고요. 그래서 이 블루수소 생산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건데 그 충남 보령 지역에 15만 톤 정도의 블루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겁니다. 블루수소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석유화학 공정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인데 네. 이제 부생수소를 생산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또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탄소 포집기를 장착을 해서 뭐 네. 말 그대로 청정수소 뭐 생산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까지 마지막으로 들어봤습니다. SK 스퀘어 관심 있는 분들 오히려 SK 이 모회사를 찾아보자. 지주회사를 한번 투자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해서 중국 시장 상황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일단은 약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0.06% 소폭 하락하면서 큰 움직임 없이 3,561포인트 선에서 출발했고요. 홍콩 항셍지수는 오히려 상승 출발, 0.5% 상승하면서 역시 동반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쪽의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보면 일단은 일본 니케이 지수도 역시 오늘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한 0.3%대 상승세, 코스피는 지금 상승 탄력을 조금 더 높이고 있네요. 1.13%대까지 상승률이 조금 더 높아지면서 2,870포인트까지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낙폭은 조금씩 줄여가고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시장 상황 받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LX 세미콘입니다. LX 세미콘. 네. 뭐 지금 OLED 시장 자체는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동칩 시장의 수요도 지금 계속해서 견조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지난번 실적 발표할 때인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TV 자체를 만들고 싶어도 그 TV 관련된 부품들 부족해서 디스플레이 출하가 좀 지연된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반도체나 마찬가지죠. 반도체도 PC라든지 다른 IT 기기 제품을 만들려고 해도 그 제품의 그렇죠. 부품이 부족해서 만들지 못하니까 DRAM 수요가 감소했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지금 부품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공급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가격 인상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그 OLED 구동칩 관련해서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재고가 많이 쌓여져 있는 제품이 아니에요. 제조 업체들이. 그렇기 네네. 때문에 계속해서 타이트한 수급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반기 신제품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을 보면 업황 둔화 우려감은 해소된다고 하고 있고, LX가 이제 원래 LG에서 분산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올해.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전자부품 쪽으로 이제 사업을 좀 모색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자동차 관련해서도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걸 본다라면 저는 LX 세미콘 충분히 저는 다시 고점대 상승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LX 세미콘 최근에 뭐 주가는 조금 지지부진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반등세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유창희 대표님은 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종목 정태근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종목은 인텔리안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인텔리안테크. 네, 최근에 수주 소식 있었죠. 조금 전에 네. 원앱이라는 회사를 잠시 언급을 좀 드렸는데 이제 원앱 쪽에서 860억 달러 정도 이제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 수주 잔고가 890억이네요. 죄송합니다. 그것을 포함을 해서 우리 수주가 네. 2,500억 정도 이제 되는 수준인데 앞으로 아마 원앱과 관련해서 수준은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실적 성장세. 그러니까 예전에 그 풍력 관련주 CS윈드가 보여줬던 어떤 그 수주 잔고만큼이나 뭐 수주 잔고를 포함한 어떤 실적 개선세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 예상 영업이익이 231억인데 전년 대비 올해 대비해서 3,000% 정도 이제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수주 잔고가 내년에 다 반영이 되게 되면 이 정도 퍼포먼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원앱이라는 회사 쪽으로 지금 터미널 안테나를 100%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공급을 하게 되면서 네옹 신도시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이제 앞으로 사우디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타 중동 국가 쪽으로 확대가 될 전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아마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아마 2022년도에는 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또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테마가 좀 불게 된다면 뭐 항공 테마 쪽도 우주항공 쪽 여러 종목들 관심을 가져야지만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인텔리안테크와 하나 시스템 요 두 종목은 뭐 꼭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궤도 위성의 테마가 또 이제 내년에 부각될 가능성이 네. 있다 이러면서 한화 시스템과 오늘 소개해 주신 인텔리안테크를 뽑아 주셨습니다. 잘 참고를 해 주세요. 자, 저희가 이렇게 종목 소개해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요 듣다가 이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데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 아니면은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가도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질문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잘 체크해 두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을 두 분의 전문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갈게요.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선정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오미크론이 난리죠. 네. 뭐 어제 우리나라도 지금 아직 결과 나온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나이지리아 쪽에서 입국하신 분이 네, 지금 오미크론 받았다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얘기도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머크사가 긴급 FDA 승인을 해서 미국이 이제 치료제로 사용하라고 얘기 나왔지만 이게 뭐 30%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네. 치료 약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약이죠. 거기다가 이게 오미크론이 적용 이게 오미크론도 이게 치료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뭐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네, 다시 한번 또 시장은 결국은 또 백신이다. 왜냐하면 네, 백신은 뭐 그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화이자나 모더나가 말하는 게 90일 이내에 새로 업그레이드 버전을 낼 수 있다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 또 이게 새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오면 기존에 있는 거 사용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또 대량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런 CMO 기업들 또 충분히 기대감 가져갈 수 있다. 거기다가 기존에 뭐 항체 치료제 뭐 이런 부분들도 안정적인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 풀 가동은 당분간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면 이런 CMO 관련된 기업들,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의 어떤 다시 한 번의 투자 심리 호조 개선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 지금 오히려 오른 게 별로 없을 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유창희 대표님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체크를 해보자. 오히려 지금 오히려 조금 상황이 괜찮은 상황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는요 말씀해 주셨고 아까 울산 쪽에 이제 신규 확진자 중에 해외 입국한 두 분이 있는데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입국한 분들이라 합니다. 이 분들이 이제 그쪽 국가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검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단은 결과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한컴 라이프 케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앞에 RFHIC부터 세 종목은 좀 중기적으로 시장 괜찮아졌을 때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컴 라이프 케어와 이제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좀 보시라는 측면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마스크 관련주입니다. 그동안 뭐 엘크론지 501이나 이런 종목 마스크 관련주가 있었는데, 한컴 라이프 케어는 최근에 뭐 신규 상장한 종목이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많이 부각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좀 변동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좀 전에 그 유창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뭐 이제 그 머크의 어떤 치료제도 조금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모더나 CEO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미크론에 대해서 기존 백신의 어떤 무혐의한 상황, 그러니까 백신이 통하지 않는 효과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개별적으로 뭐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뉴욕 같은 경우도 지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재도입을 하고 있고 뭐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마스크를 다시 쓰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스크 관련주, 1차 방역 관련해서 마스크 관련주가 좀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자회사 한컴 헬스케어를 통해서 이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네, 오투웨어 프리아 에이스라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현재 KF94 마스크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확진자가 오늘도 5천 명이 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마스크 관련주 단기적으로 한번 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다시 마스크라든지 또 그리고 진단키트 뭐 이런 관련 종목들을 다시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한 종목씩 남겨두고 계신데 유창희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은 SK스퀘어입니다. 아까 네, 정태근 팀장님은 SK스퀘어 못 접근 못하면 SK를 사자라고 네, 해주셨는데 SK스퀘어 네, 괜찮습니까? 뭐 차트만 보면 안 좋죠. 네. 재상장하고 나서 3일 연속 오늘까지 네, 하락을 하는데 한데, 뭐 오히려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은 뭐 지금 우리 하락한 게 더 매력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SK가 이제 SK텔레콤이 분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SK텔레콤은 그냥 이제 통신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력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 이어가는 것이고 투자 이런 부분들은 SK스퀘어로 이제 몰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SK텔레콤이 이런 비아냥거리는 말이 있었어요. 과거에 광고가 SK텔레콤이 광고가 생각대로 T 네, 생각대로 사업을 했다가 다 말아먹었었죠. 싸이월드든 모든 SK가 손만 대면 다 말아먹었어요. 근데 최근 2년, 3년 사이에는 손만 대면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경험이 투척되었고 이것을 이제 SK스퀘어로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 앞으로 비전이. 그리고 물론 이제
재상장하면서 비전을 선포하는데 뭐 비트코인이든 NFT든 메타버스 이런 거에 대해서 노력하겠다고 했고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본다라면 저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플랫폼주 그러니까 카카오 네이버 이런 플랫폼주 대안주로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과거 네이트 보시면 아재들은 아시겠지만 엄청났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SK스퀘어 최근 조정이 나오는 부분들은 저는 한 번 정도는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SK스퀘어가 이번 주부터 또 새로운 출발을 보였는데 오히려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플랫폼 대안주로서 지금 저가에 좀 담아보는 것도 모아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정태근 팀장님의 열 번째 마지막 종목인데 맥 ICS를 가져오셨는데 네. 유튜브에서 SMH님이 이 맥 ICS 매도가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네. 주셨습니다.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네.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은 조금 이제 말씀하시면 한 16,000원 이상 가게 되면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컴 라이프 케어도 그렇고 지금 맥 ICS도 그렇고 이거 좀 단기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한번 화수 정도가 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화수 정도 좀 보게 된다면 제가 볼 때 16,000원 이상은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이제 단일가 매매가 적용이 되게 되면서 지금 가격이 조금 늘려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 풀리게 되면 다시 한번 메디아나처럼 튀어나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지금 21%까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공통적으로 인공호흡기, 산소호흡기 그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맥 ICS는 일단 16,000원 이상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좀 기점으로 해서 16,000원 이상 정도 가격 주면은 매도를 하면 좋지 않을까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아실 겁니다. 위중증 환자가 지금 사상 최대지 않습니까? 661명.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위중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산소호흡이 필수적입니다. 이 그렇죠. 염증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 염증이 이 혈액 속에 산소 공급을 이제 막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장기가 괴사하게 되면 사망으로 이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 산소호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산소 인공호흡기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고 뭐 이 인공호흡기를 또 메가 ICS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번 관심 가져보자라는 측면에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단기적으로 메가 ICS까지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제 마지막 두 분의 탑픽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저는 BH 선정했습니다. BH 첫 번째 소개해 주셨던 BH고요. 정태근 팀장님은요? 저는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메가 ICS를 탑픽으로 좀 선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다음 주까지 메가 네. ICS 잘 보자라는 의견 마지막까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두 종목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 소개 잘 받았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